네, 트윈모션에서 이번에는 그 비디오, 그 영상 만드는 부분, 에서, 네, 에디트 부분은, 에디트 부분은 무비를 만드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트는 클립 한 클립을 만드는 거라면, 네, 그래서 클립을 뭐 하나씩 더 만들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네, 영상을 이렇게 클립이 지금 두 개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. 비디오는 이제 에디트, 비디오에서 에디트를 들어가면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무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건 뭐냐면 그 내가 이제 이 영상 하나 넣고 두 번째 영상을 넣고 뭐또 마지막에 또 똑같은 영상을 또 집어넣어도 되고, 그러니까 클립을 이제 배치를 하면서 그 클립에 해당하는 이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화이트 이렇게 넣어주면, 시작 중간에 이제 이렇게 화이트가 됐다가, 네,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영상인데, 이 부분 다음에 이제 네,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. 네, 그래서 전체 영상 시간은 30초고, 네. 그래서, 여기는 뭐 별다른 옵션은 없어 보여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고, 내보내기에서 비디오를 클립이 아니라 이제 무비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 엑스포트를 하면 예,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네, 뭐별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, 영화를 만드는 그 옵션이고 네, 뭐 마지막에 제작할 때 네, 요거 항상 켜주시는 거 해주시고요. 이 정도 알아두시면, 네. 그 제작했던 클립들을 이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좀, 해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참고로, 네, 뭐, 음악이 들어간다던가, 네, 그런 부분의 옵션은, 네, 뭐, 없는 것 같아요. 뭐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뭐 음악에 대한 내용은 네,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그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어 넣으시려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 업로드를 하셔서 편집을 하고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활용해서 뭐 음악을 집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무료 음원을 유튜브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유튜브에 올리실 영상이라면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영상 부분에서 좀, 네, 에디트 관련돼서 무비 만드는 과정,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